다음 뉴스 우리 고재양 기자님이 준비하셨다고요. 네, 김호중 씨가 그 네네. 팬들과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 6박 7일간 일정을 마치고 6월 11일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. 이번 크루즈 여행 6월 5일부터 6박 7일간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, 미야코지마, 대만 기륭 세 곳에서 하선을 해서 기항지 여행으로 진행된 크루즈 여행이었는데요. 당시 완판 행렬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는데요. 트로스타로선 처음 기획된 크루즈 여행 겸 공연인 점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. 이 여행은 김호중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. 말 한번 지금 저희끼리 리조트에 가서 캠핑도 하고 와 함께 이렇게 기타 치면서 놀아요라고 했던 게 지금 팀이 크루즈까지 이렇게 발전이 돼 버려서. 아,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고, 아무튼 뭐 김호중 씨의 그 팬들의 그 크루즈 여행 방송으로는 혹시 만나볼 수 없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 크루즈 여행 네네. 방송이 확정이 됐습니다. 네. 진짜요? 네네. SBS M과 SBS PL에서 김호중의 산타 크루즈라는 제목으로 네. 방영 예정인데요. 자세한 편성 정보는 그 더트롯 연예뉴스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트롯을 들으며 떠나는 바다 위 여행. 아, 정말 낭만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앞으로 우리 더트롯 쇼도 크루즈에서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